부산이 119표 대 29표라는 큰 표 차이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완패할 당시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박경준 부산시장은 박빙의 승부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다는 말로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세와 예측 보고를 속였다. 그의 속임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4.1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에서는 2000년 전후 홍익대학교 입시에서 치러진 실기시험에서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의 배우자와 딸의 입시청탁이 있었으며 청탁된 그림에 80점의 높은 점수가 부여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일로 박경준 부산시장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와 김 교수에게 선거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 시장은 유자로 2천만 원을 김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반대 사실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나 이와 같은 노력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밝혀진 딸의 응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열린공감TV 보도가 허위방송이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시민은 박경준을 부산시장으로 뽑았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 엑스포는 부산이 반드시 2차 투표에서 역전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어쩌면 박시장의 이런 말들은 부산시민 등을 향한 대국민 사기 발언이었다.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면에 나서 유치활동을 펼쳤던 엑스포. 해외 순방이란 이름으로 예산을 249억 원 소진하고 예비비까지 329억이나 추가로 끌어가 사용해가며 엑스포 유치를 낙관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날려버린 국고가 무려 자그마치 5,900억 원에 달한다.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이다. 엄청난 격차로 지고 있는데도 초박빙, 막판 대역전극을 외치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바람에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는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앞으로 윤 정부가 콩으로 매주를 쓰겠다고 해도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선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이 힘들다. 이렇게 곧이곧대로 수용되지 않은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레임덕 현상이다. 급기야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다. 이동관 사의는 야당 공세로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간 상태에서 선제적 행동으로 사태의 충격을 완화시켜보려는 정치적 꼼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당식 언론 통제 및 정부 나팔수와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레임덕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이동관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그만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다. 장관 자리는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아마 후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도 이동관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윤 정권에 능력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자리가 있어도 할 사람이 없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이동관 사이로 민주당 헛질렸다고 표현하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장관급 관료의 사퇴 의미를 야당에 대한 정치적 반격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비정상적 발상을 하고 있다. 장관 자리를 국민 복리와 국가 발전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만 보는 혐량과 오만이 함께 느껴진다. 이런 생각으로 장관을 뽑고 가볍게 사퇴하니까 국정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이번 엑스포 참패와 이동관 사이는 윤석열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이다. 엑스포 참패 원인과 책임자 물색에 야당은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참패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이틀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엑스포가 외유를 좋아하는 본인 취향에 딱 맞는 목표라고 생각했을 듯하고
더구나 엑스포지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자 더 고무돼 급기야 올인했을 법하기 때문이다. 놀러가고 성과도 쌓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라 생각했을 법하다. 더구나 취임 1년 넘어 국정이 무능하다는 꼬리표가 붙고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는 질책이 쏟아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엑스포 유치는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리는 말로 혼놈처럼 느꼈을 것이다. 국민들은 애초 큰 관심이 없었다. 월드컵,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등 너무 많은 국제 행사를 해봤기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려니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하도 요란법석을 떠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관심들을 가지게 됐다. 되려 정부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온갖 방송마다 떠들고 신문마다 주요 뉴스로 다뤄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유를 나갈 때마다 엑스포 유치 목적이라 설레발을 쳤다. 유엔까지 가서는 듣도 보도 못한 초치기 정상회담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분 단위로 외국 정상을 만나 기네스북 기록 도전도 한다고 떠들어댔다. 조용히 추진했으면 실패 충격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넘어갔을 법한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자승자박격으로 일을 너무 키워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 엑스포건은 여러가지 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를 키워 망한 케이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10억원짜리 복싱 타이틀 경기에 100조를 걸었다가 대패한 셈이다. 더구나 엑스포건은 보수 진보를 가리는 진영 간 사안이 아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어 중도층들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엑스포 참패에 따른 원인과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 망신과 국격 추락, 국민 패배 의식 및 사기 저하, 국고 낭비 등 이유는 차고 넘친다. 주요 특검 내용은 1. 대통령 김대기, 김태효 외교부 보고 체계 및 엑스포 보고 내용, 2. 공식 유치 비용 58억 달러와 그 외 비용 규모 및 용처의 적정성, 3. 대통령 외유와 엑스포 유치와의 상관성, 방문국 및 정상회담국의 엑스포 한국 지지 여부 파악, 한덕수, 한동훈, 몰타 방문 등 국무위원 엑스포 출장 외유의 적정성 및 효용성, 4. 엉망진창 엑스포 PT와 김건희 개입 진상 등등이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가 엑스포 유치에 깊숙이 관여했단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주도하에 엑스포 실무가 진행됐단 말씀이신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고대 최고의 동기들 인맥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김여주 업체도 그렇고 모두 김 여사 결재하에 이루어졌어요. 부산 엑스포를 알리기 위한 프로모션 영상이 부실하고 부산 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33초로 짧은 영상에서 부산을 소개한 부분은 광안대교와 부산 불꽃놀이를 포함해 단 9초에 불과했다. 나머지 24초는 부산과 무관한 유명인들이 나와 부산 유치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유어 초이스라는 타이틀을 반복하는 내용뿐이었다. 부산다운 열정과 매력이 부족했으며 배경음악으로는 생뚱맞은 언제적 강남 스타일이 사용되어 부산의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또 누가 만들었을까? 김건희 논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논문 관련 주요 설문조사를 주 매트릭스라는 회사에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엑스포 유치위원회 조직도상 프로모션 팀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회사, 즉 수탁회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런 동종업계 400위밖에 회사가 어떻게 국제적 행사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 팀의 일원사가 되었을까? 얼마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었던 김승희 선임 행정관은 초등학교 딸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경질됐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그가 사퇴 전까지 엑스포 프로모션 관련 깊숙이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김건희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응회사 대표 출신으로 2021년 6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윤봉길 기념관 대권 출정식 장소를 잡아준 사람이다. 해당 보도는 당시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는 김건희와는 2009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로 김건희 사람으로 분류된다.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홍보기획단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뒤에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문제는
김승희 전 비서관의 언론과 포털 등에 공개된 학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지식정보 공유 온라인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올라있던 김 씨의 프로필 학력란이 수정된 사실이 있는데, 학력란에서 기존에 있던 원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력이 전부 사라지고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 이력 하나로 채워져 있었다. 김 전 비서관에 공개된 최종 학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라는 것은 직장인을 상대로 특수대학원으로 학위는 주지만 경영학 석사가 아닌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로 정규과정이 아니다. 김건희도 서울대 직장인 대상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받은 경영전문석사 학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석사로 기재했다가 허위학력 논란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마이프로필 관리에서 김 전 비서관의 학력은 원주고와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로 나온다. 포털 다음에 마이프로필 관리 공지에 따르면 프로필은 본인 또는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만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팩트는 김 전 비서관은 원주고가 아닌 원주농고를 1990년 2월 졸업했다. 김 전 비서관은 고교 졸업 후 원주의 제8전투비행단에서 보충역으로 근무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덕에 그는 병역을 마친 뒤 20대 중반까지 모델로 활동했다. 이에 탐사전으로 온 취재팀은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제가 춘천이죠. 원주. 김건희는 학력이 고대학사가 아닙니다. 꼭 원주가 고졸이 전부거든요. 김건희랑은 X에서 만난 거고요. 그렇게 친해져서 김건희 빼고는 고대 미디어 대학원 최고의 과정을 같이 다닌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용산에 있단 말을 듣고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이게 나아입니까? 김건희가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 그 PPT 업체 연결을 해줬고, 그 업체가 이번에 비트를 산 게 이제 그 망할놈의 그 50억짜리 PPT예요 그게. 진짜 그 보시면 사인 나오고 무슨 뭐 완전히 무슨 야 78신님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게 50억짜리. 김건희는 김승희를 호스에서 만났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김건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고대 직장인 언론대학원을 김승희와 다녔다. 김건희는 공교롭게 2008년 김명신에서 지금 이름인 김건희로 개명했다. 김건희와 김승희, 도대체 두 사람은 또 무슨 관계일까? 어쩌면 자신 스스로 대통령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건희. 이번 엑스포 유치를 기획 총괄하고 진두지휘한 모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상황으로 불려지고 있는 스스로 내가 권력 잡으면 이라 말한 김건희가 아닐까.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세력 다 바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